여정의 네 쉽게 국어 동시에 배우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정현입니다. 오늘은 1월 1일 새해 첫날을 맞아 주요한 쉽게 국어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 14억 명이 사용하는 중국어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신년콰일러 라고 합니다. 정중하게는 워촌이 신년콰일러가 되겠지만 보통 줄여서 신년콰일러라고 말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신년콰일러. 다음으로 인구 4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스페인어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Feliz Ano Nuevo가 됩니다. 여기서 Z는 S로 발음이 됩니다. Feliz는 행복한, Ano는 이어, 그리고 Nuevo는 해라는 뜻이죠.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Feliz Ano Nuevo. 자, 그리고 인구 3억 명이 사용하는 영어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해피 뉴 이어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경우에는 이슬람 신자들 위해서 해피 할러데이즈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새해에는 뭐 모두 똑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똑같이 해피 뉴 이어가 됩니다. 인구 2억 명이 사용하는 힌디어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은 뭐 여러가지가 있지만 나야 쌀 무바라코가 됩니다. 나야는 새로운 것이고 쌀은 해, 그리고 무바라코는 뭐 행복하세요 정도가 됩니다. 인도 말을 들어보면 처음에 해라고 하는 말 끝마다 해라고 끝나는 게 많아서 처음엔 반말하는 줄 알았는데요. 이 동사 변화의 이쪽입니다. 자, 이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야 쌀 무바라코. 자, 그리고 인구 2억 명이 사용하는 포르투갈어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Feliz Ano Novo가 됩니다. Feliz는 행복한이고 Ano는 해, 그리고 Novo는 새로운이란 뜻이죠. 자,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Feliz Ano Novo. 자, 그리고 인구 2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인도네시아어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Selamat Tahun Baru가 됩니다. Selamat은 건강하세요, 그리고 Tahun은 해, 그리고 Baru는 새로운이란 뜻입니다. 인도네시아 한국어로는 인도네시아 말의 음가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지아지아족은 한국어로 발음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슬라마 따운 바루. 그리고 인구 1억 5천만 명이 사용하는 러시아어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스노붐 고담이 됩니다. 여기서 쓰는 뭐뭐로부터라는 전치사가 되고요. 노붐은 새로운, 그리고 고담은 해라는 뜻입니다. 단어 마지막에 있는 오는 아와 같이 발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노범 고담. 그리고 슬로바키아어는 주요한 10개국에 들지 않지만 러시아어와 비슷하기 때문에 소개해 보겠습니다. 슬로바키아어와 체코어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스타스니 노비록이 됩니다. 스타스니는 행복한, 그리고 노비는 새로운, 그리고 록은 해라는 뜻이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타스니 노비록. 그리고 인구 1억 3천만 명이 사용하는 일본어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가 됩니다. 아케마시테는 새로운 해라는 뜻이고 오메데토 고자이마스는 축하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즉 새해를 축하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인구 9천만 명이 사용하는 독일어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브로스 노이아스 야르가 됩니다. 브로스는 행복한이라는 뜻이고 노이어스는 새로운, 그리고 야르는 해라는 뜻이죠. 좀 더 정중한 표현으로는 히븐스 이는 I'm 브로스 노이아스 야르지만 보통 줄여서 브로스 노이아스 야르와 같이 얘기합니다. 다음으로 인구 8천만 명이 사용하는 프랑스어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bon anni
라고 얘기합니다. 보는 조언이란 뜻이고 아니는 새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자 위에 있는 액센트는 악상액이라고 하는데요. 프랑스인들은 철자를 기록할 때 꼭 찍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인구 6천만 명이 사용하는 이탈리아어는 주요한 10개국어 아니지만 유럽 문명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탈리아어로는 Felice Anno Nuovo가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시는 체 발음이 나는데요. 고양시에도 벨라시타라고 하는 쇼핑몰이 있는데요. 정확한 표현으로는 치타 벨라가 됩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Felice Anno Nuovo. 자, 여러분 지금까지 주요한 10개국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세계일주와 다국학습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눌러주시고 채널에 있는 다른 영상들도 재밌게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